근데 그거 그것도 있어요. 고인물분들이 그래도 뉴비분들 챙겨주긴 하는데 솔직히 고인물들 입장에선 그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. 나는 좀 랩에서 약간 좀 풀무장하고 놀고 싶은데 뉴비분들 도와주느라 그런 거 못하고 맨날 챙겨줄 수 없어요. 챙겨주는 것도 정도껏이지 정도껏이지 계속 못 챙겨줘요. 스팀에 나온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이래버리면 답 없다니까요.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. 실컷 알려주고 돈까지 돈까지 주면서 키워놨더니 게임 접으면은 허탈함. 그런 분들 몇분 계시거든요. 많이 봤거든요. 네. 고인물들 분들은 아실 거야. 이 기분 날 거야. 안에 게임. 아니 게임 자체가 너무 불친절하다니까요. 저도 오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. 저도 완전 진짜 뉴비 때 완전 고생했어요. 봐봐. 처음에 이 부품이 어떤 총에 껴질지 어떻게 알아? 이런 것도 그 뭐지? 어떤 부품이 있어야 후레쉬가 껴지고 그다음 레일 같은 것도 막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몰라. 어떻게 알아? 내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. 사이트나 이런 데도 확인해가지고 부품 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보다가 돈다 낭비하고. 저도 뉴비 때 그랬어요. 오죽했으면 내가 그 뭐지? 그 사이트 있잖아요. 파츠. 와, 이거 에바다. 아, 저 잡았어야 되는데. 아, 저 킬러 갑반데. 아, 저 잡았어야 되는데. 얘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닌가? 저거 물통 올라간 것 같거든요? 점프 아까 소리 나지 않았나? 나만 잘못 들었나? 아, 저 잡았어야 되는데. 이렇게 하면, 오씨, 뭐야? 주셨다, 양각이다. 같은 팀이야? 아, 술탄도 없어. 존나 잘했네 근데. 아, 이거 씨 뭐야? 아, 이거 내 구도 왜 이래? 아, 이거는 답 없는데? 좀 극혐인데? 아, 이거 보지 말자. 너무 위험해. 이건 빼야겠다. 전 그래도 서브실 뚫는 방법을 알아서 그냥 가는데. 아, 근데 방금 저건 좀 에바였다. 철길에. 너무 에반데? 맞고. 아직도 나 적인 줄 알았죠. 역시 킬라 갑반데? 아, 근처에 있다. 킬라를 어차피 못 들을 거란 말이지. 아, 최소 둘인데 이거? 개 많은데? 맞고. 아, 또 있죠. 철권 위에 있다.
이거 안 뚫리죠? 뚫리나? 안 뚫릴 거야 아마. 저건 에반데? 아 미친. 아 미친놈들 씨. 아 존내 아프네. 아 또라이인가봐. 아 미쳤냐 니들? 내 친구들을 불러야겠구만. 갑방아 딱 하나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길 가다가 레이더한테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수류탄도 그렇고. 내 친구들을 부른다. 빠져 친구들. 이들이 필요해. 아 근데 지하에 레이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조금 애반데. 엿먹어봐라 한번. 어? 아 우리 레이더 친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지하에 안 나왔고요. 극혐이고요. 리얼 개극혐. 나왔고요. 끝났고요. 와. 좋았어. 나 수면 연장. 할 것 같아. 수류탄도 많이 있고. 장전 됐어. 좋았어. 한번 간다. 둘째. 근데 하, 1층 있던 애 레이던지 모르겠다. 레이던지 유전지 모르겠다. 보이는 것 같은데? 쟤뿐만 아니라? 아, 내 존내 걸리노. 여기 없으면 이제 없어. 끝이야. 소문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. 아, 렉. 얘네들이 다 싹 털고 온 애들 같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 제가 만약에 뒤에다가 TTV 달았죠? 저 졌어요. 왜냐? 방풀 오지게 쓸 거야, 아마. 그대로 가죠 그냥. 메인 탈출합시다.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은
무리하게 안 가고 신중하게 플레이한 탓에 좋은 떡상을 했군요. 좀 다 못 가져온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중국이 세정? 개꿀?